시동을 끄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있긴 보여?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계속 출고되는데 왜 출고되느냐? 아톰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함보다는 기본, 특히 가성비에 충실하라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홍보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자녀를 두신 분께서 차를 구입하신 케이스인데 어디에 사시느냐? 태안군 소원면 어은돌 해수욕장의 지민의 펜션, 이렇게 사진도 제가 첨부를 합니다. 자, 그럼 오자녀가 타는 다둥이 식구의 실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비춰주시죠. 이쪽 각도가 이쁘더라고요.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오래간만에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보조석에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딱, 저 서비스 온 거예요, 제가. 비밀로 하셔야 돼요. 아니야, 오자녀분들은 다 서비스 할 거야, 더싱은. 그리고 현재 뭐 뽀르르 실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 모니터가 있어야 조수석 승차자도 마찬가지 장거리 갈 때 즐겁지 않을까 사료되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나파가죽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목쿠션만 장착을 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일렬 쪽에 특이 헌점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고, 보조 모니터가 있는 것이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오자녀 가족이 사용할 2열 시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바닥 쪽에는 평탄함인 요트 바닥 되어 있고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뭐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시공으로 패치 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으면 여기에 매트 깔면 안 되죠. 청소하기도 편하고 먼지가 없어야 되고요. 2열의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역시 목쿠션만 장착을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주로 탈 차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렇게 뭐 몸을 받쳐서 보여주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넓은 공간 보여줘야 돼요. 성인이 타도 넉넉한 공간, 아이들이 탈 경우에는 앞쪽으로 좀 당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당겨도 충분합니다. 왜냐? 뒤에 만약에 엄마, 아빠, 그리고 오자녀다, 그럼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4열 시트도 펼쳐야 되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착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 설명할 거는 바로 커튼이죠. 블랙 하드에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완벽 차단. 여름에 햇볕 들어오면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뭐 찡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완벽 개방. 자, 주름식 커튼이 이만큼 가리는데 아이들한테 넓은 시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2열을 이렇게 앞으로 당긴 상태, 그리고 3열의 넉넉한 공간. 자, 오늘은 아이들 위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의자를, 맞죠? 네. 네. 전 좌석 1열, 2열, 3열 모두 다 아이소픽스, 그리고 좌석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안 내린다든가 하면은 표시가 나죠. 자, 3열도 전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은 이 공간, 주먹 하나 남는 공간이 되어 있죠. 즉 1열, 2열, 3열 모두 뭐 성인도 탑승하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하지만,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의자를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이 상태에서 모니터 보인다. 자, 싱킹 시트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상부 쪽도 보여드리죠. 상부 쪽. 자, 하이리무진이 아닌 경우와 또 하이리무진 경우의 차이. 물론 당연히 아이들이 서서 다닐 수가 있겠죠. 뭐 초등학생까지는 뭐 서서 뛰어다닐 수도 있는 하이루프 높은 공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디자인도 아이들 눈에서 봤을 때는 센터미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을 위한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거리 갈 때 핸드폰을 뭐 다섯 명한테 다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앞쪽에 29인치 대형 모니터 화질 끝내줍니다. 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연결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유튜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상당히 많죠.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즉 어디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막 부산하죠. 하지만 좋은 영어 하나 딱 틀어주면 집중을 하는 것. 이럴 때는 시동을 끄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측면 셔서 전체 쪽 한번 비춰주시죠. 오늘 햇빛도 괜찮고 상당히 예쁜데 아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S죠. AS가 안 나도록 시공을 한다는 거. 왜냐? 7개의 금형으로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 없다는 거. 아이들도 알죠. 잡소리 나면 짜증난다는 거. 맞죠, 심피해님? 네. 아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의 충실. 그리고 AS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3열의 독립시프트, 바닥 쪽에 요트 바닥, 커튼. 요트 바닥 커튼이 사실은 다예요. 오늘 튜닝. 전체 금액 뭐 4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나? 맞죠, 심피해님?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아껴야 됩니다. 아껴서 그 돈을 아이들한테 써야죠. 맞죠, 심피해님? 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어은돌 해수욕장 지인의 펜션 아이들만 5명, 엄마 아빠 하면 7명이 되겠죠? 맞죠, 심피해님? 자, 7명이 타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 비추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허니콤 블라인드 자주 설명합니다.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과 다름, 그리고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도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앞쪽 비춰주시죠. 앞쪽에 현재 뽀로로인가 29인치 모니터에서 화질 정말 깨끗합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언제든지 틀어줄 수가 있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2명, 그리고 바닥엔 요트 바닥, 4열에는 현재 3D 매트가 깔려 있는데 엄마 아빠 타고 5명 탈라면 뭐 한 사람은 이후에 앉아서 가나? 그건 아니죠. 당연히 시트를 펼쳐줘야 됩니다. 자, 3D 매트는 잠시 빼놓고 최초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아마 이거는 아빠가 해줘야 될 것 같아. 힘이 좀 들어가. 아니 뭐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딱 하면은, 자, 앞쪽에 비춰주시죠. 2열과 3열 독립시트에는 아이스픽스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4열 싱킹시트에는 아이스픽스가 없어요. 네, 3점씩 안전벨트고, 역시 3명이 앉을 수는 있지만 아이스픽스가 없기 때문에 뭐 막둥이들은 이렇게 3열에 유아시트를 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이렇게 엄마 아빠 포함 7명일 경우에는 4열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평소에 아빠는 매일 돈 벌러 나가고 엄마가 주로 아이를 케어한답니다. 그럼 딱 맞죠. 싱킹시트를 딱 접어도 아이들 5명 쭉쭉쭉 독립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정말 다섯 그 아이를 둔 부모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요즘에 뭐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국가에서 뭐 지원해야 될까? 우리 지원했어요. 뭐 지원했죠? 더싱.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제가 서비스에, 물론 더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태안군 소원면 어은돌 해수욕장의 지은이네 펜션 쪽에 혹시 놀러 가실 분, 그 근처에는 오토캠핑장도 많더라고요. 예,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요. 가시면 꼭 이용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홍보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뭐 자동으로 홍보가 되겠지만서도요. 자, 요즘 사실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안 좋고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차량 판매도 많이 저조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늘 설명하지만 호화스럽고 럭셔리함보다는 기본의 충실, 가성비,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오면 공기는 맑죠.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거 실어야 되는데 참. 다시. 이거 언제 출고해, 심표현님? 내일인가? 아, 내일 오셔가지고 출고 기아 지급품도 다 챙겨드려야 되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